안녕하십니까. 네, 방탄소년단 정국입니다. 오늘은 저의 솔로 싱글 세븐이 발매되는 날입니다. 네, 세븐 발표와 함께 솔로 활동 시작하는 만큼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적이 없었던 새로운 정국의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세븐은 누구나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중독성이 강한 곡이고요. 처음 듣자마자 이 곡은 좀 이거는 해야 된다. 진짜 너무 좋다. 약간 이렇게 듣자마자 꽂힌 곡이 많이 없는데 이건 되게 좋았어요. 그래서 약간 무대에서 할때생 그런 뭔가 이미지가 좀 그려지긴 하더라고요. 세븐은 리듬과 사운드, 이 분위기의 조합이 굉장히 특색 있는 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, 전자음악 리듬과 여름 기운이 느껴지는 분위기까지 올여름 많은 분들과 함께 즐기고 싶은 서머송입니다. 그래서 이번 여름을 굉장히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. 또 세븐 가사는 사랑하는 사람과 언제나 함께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어요. 곡 제목처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내내 함께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는 정열적인 세레나데입니다. 네, 이 곡엔 또 라로가 피처링 해줬는데 그 친구 라또의 색깔을 이번 세븐에 좀잘 녹여줘서 곡의 매력이 좀더 올라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. 또 저도 이제 세븐을 좀 녹음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과 세븐을 즐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. 멋진 무대에서 더 멋진 퍼포먼스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기대가 되고요.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세븐은 제가 처음으로 뭐 솔로 자체가 처음이긴 한데 처음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장르였고 또 작업 과정도 되게 신선했어요. 되게 녹음하면서 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되게 신선했고 되게 좋았습니다. 그렇게 녹음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더 완벽하게 좀 소화하고 싶다는 그런 음악적인 목표도 좀 생긴 것 같습니다. 세븐으로 돌아온 정국, 그리고 앞으로의 정국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